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뒤틀림에 의한 전단 응력입니다. 뒤틀림에 의한 전단 응력. 자, 이것은 VF는 D-TF-T입니다. 는 250-25 14,000 곱하기 10의 3승은 662.2 곱하기 10의 3승 뉴턴입니다. 따라서 T 타우 전단 응력은 2분의 3 타우 AVG는 2분의 3 곱하기 25 곱하기 500 250 자, 250 62.2 곱하기 10의 3승이 나옵니다. 그러면 14.93 메가 파스칼. 자, 뒤틀림 모멘트. 뒤틀림에만 전단 응력. 뒤틀림에만 전단 응력은 이런 식으로 해서 14.93 메가 파스칼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두께가 이렇죠. 이쪽에 62.2 킬로뉴턴. 여기도 62.2kN이 들어가면 여기는 62.2kN 곱하기 22.5cm는 1400kN가 됩니다. M이고요. 여기도 반력 V는 62.2kN. 또한 이쪽도 62.2kN이 됩니다. 자, 따라서 최대 전단 응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전단 응력 타우 맥스는 타우 S 프렌치 플러스 타우 W는 96 더하기 14.9가 납니다. 그러면 110.9 메가파스칼. 최대 수직 응력입니다. 비 맥스는 Z분의 M은 Z분의 VF 곱하기 L은 Z는 6분의 제곱이죠. 25 곱하기 250의 제곱. 그 다음에 62.2 곱하기 10의 3승. L 얼마입니까? 150cm니까 밀리미터로 하면 1500은 358.4 메가파스칼. 자, 최대 회전각입니다. 최대 회전각 세타는 G, J, T, L. C는 주어졌죠? 78.8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3.646 곱하기 10의 6승 14,00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1500은 0.0731 라디안.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뭐 앞에서 그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주어진 문제. 자, 길이가 150cm, 1500mm. 그 다음에 이런 로 됐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최대 전단 응력. 자, 각형 간간은 최대 전단 응력은 이 공식이 있고요. 그래서 얼마다 나옵니다. 최대 회전각 바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가 나오고 그다음에 H 형광은 순수 뒤틀림에 의한 전단 공식이 나오고 그다음에 프렌치 그다음에 외부에 대한 전단 응력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뒤틀림의 응력 전단 응력, 그 다음에 최대 전단 응력, 최대 수직 응력, 최대 회전각을 구하면
감각했습니다. 자, 오늘 2022년 6월 23일 안병희입니다. The best or nothing.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